안녕하세요. 농부아빠TV 배미호가피 농장입니다. 자, 지금 올해 애플수박, 지금 이제 처음으로 애플수박 순을 정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제가 조금 애플수박이 조금 늦었네요. 늦게 심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활착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애플수박이 드디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서 애플수박은 어떻게 순을 치면은 좋을지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 애플수박 밭이고요. 노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아, 요즘에는 한번 10시만 넘어가면은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나마 바람이 불면 괜찮은데 바람이 없으면 야, 이거 뭐 한여름 다니고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슬슬 이제 순을 치려고 이렇게 이제 원래 고추 수확할 때 쓰려고 만든 건데 자, 요 녀석을 출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앉아가지고 자, 애플수박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순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자, 여기 이렇게 애플수박을 제가 심어놨습니다. 이 녀석들이 뿌리가 활착이 되고 지금 이제 쭉쭉 잘 자라고 있는 이 상태가 됐어요. 자, 요쯤 요 정도 컸을 때 마디가 한 7, 8개, 뭐 9개 요쯤 컸을 때 뭐 적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적심이라는 건 순을 잘라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박과 애플 수박은 좀 이렇게 그 재배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수박은 보통 8kg, 10kg짜리 이런 큰 수박들은 이 수박 한 주에서 열매를 수박을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렇게 다는 게 이제 재배 방식이고 애플 수박은 일반 초보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애플 수박 한 주에서 적게는 뭐 한 다섯 개 뭐 아무리 못해도 한 다섯 개는 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많게는 뭐 몇십 개 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플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을 어떻게 질러줘야 되냐? 순을 지른다는 거는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밑둥 이제 시작되죠. 그러면은 일단 밑에 여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목묘입니다. 이파리가 다르게 생겼죠. 밑에는 호박이에요. 뿌리는 호박이고 이 호박 뿌리에다가 수박 이 순을 어렸을 때 딱 붙여가지고 얘네들 합체시켜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전목묘를 쓰는 거는 이제 뿌리는 이렇게 호박이 양수분 흡수가 아주 좋아요. 호박이 뿌리가 아주 좋고 뭐 내병성 이런 것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호박 뿌리에다가 수박을 붙여가지고 이 양분 수분을 쫙쫙 올려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자 이제 수박 이파리가 있죠. 근데 요렇게 자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면면은 자 요거 보시면은 요건 호박이에요. 얘를 놔두면은 이 호박 순이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호박도 같이 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박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일단 밑에 좀 정신없는 데를 좀 이렇게 지저분한 데를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깔끔하게 됐죠? 자 그럼 여기 이게 원줄기입니다. 원줄기라고 하고 아니면 뭐 어미줄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끝까지 이렇게 일자가 쭉 나오죠? 이게 원줄기 어미줄기입니다. 그리고 이 원줄기에서 잎이 이제 하나씩 달리죠? 요걸 이제 잎과 잎 사이 요걸 마디라고 하고 이 원줄기와 잎과 사이에서 자 이렇게 순이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잎 사이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다 순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들줄기라고 해요. 2차 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아들줄기에서 애플수박은 이 수박들은 이 아들줄기에서 이제 열매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 애플수박은 요 아들줄기를 3개에서 많게는 뭐 5개까지 요렇게 하시고 보통의 경우에 근데 뭐 이제 애플수박을 많이 하시거나 오래 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 이상으로도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자 초보의 경우에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요 5개 정도 이제 순이 나올 수 있는 요렇게 헤아리신 다음에 위쪽을 딱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요거를 이 상태에서 이제 놔두게 되면 자 요 순들이 쭉쭉 뻗어 나오게 됩니다. 이 위를 잘라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 이게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 이 순을 왜 잘라주냐면
보통 식물들은 보통의 경우 그 정화우세성, 정부우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빨리 자라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만큼 이 아들 줄기들이 성장이 늦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줄기들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는 이 위쪽을 잘라주셔야지 이 아들 줄기들이 여기서도 쭉쭉 자라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아들 줄기가 아마 한 10cm, 20cm 이렇게 딱 자랐을 때 싹 보시고 튼실한 놈, 새 놈만 남기고 두 개를 제거를 해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아들 줄기를 세 개를 뭐 땅에다가 기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애플 수박은 참 키우는 재미,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이렇게 틀을 간단하게라도 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 줄기에서 열매를 단다고 말씀드렸죠. 아들 줄기에서 보통 뭐 한 8마디에서 12마디. 그쯤에서 이제 수박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근데 그 첫 번째 열리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수박 넝쿨이 충분히 생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잎수도 부족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수박 열매를 달아버리면은 그 양분과 수분 이게 열매를 거의 집중이 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수박을 더 키워서 추가적인 애플 수박을 다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첫 번째 달리는 이 수박 알들은 콩알만 할 때 싹 제거를 해주시고 수박을 어느 정도 키우고 잎수를 좀 늘린 상태에서 이제 수박을 달아주시면은 그때부터는 이 양분과 수분이 수박 열매 자체도 이제 가지만 이 수박 그 넝쿨이 자라는데도 이제 적절하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 열매는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리시면은 나중에 애플 수박 주렁주렁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애플 수박 순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나중에 뭐 참외나 호박이나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호박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하죠. 예, 호박은 더 간단하고 호박은 보통 이제 원줄기 요거를 어미순을 쳐주면 그 다음엔 거의 뭐 손댈 필요가 없는 작물이고 참외 같은 경우도 참외는 또 달라요. 참외는 수박은 이제 아들 순에서 이제 열매를 단다고 말씀드렸죠. 참외는 손자 순에서부터 열매를 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제가 참외 자람 정도로 봐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안 돼요.